지배신 우주 최강 에이전 써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시원해 보이려고 하늘색을 옷을 골라 입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자, 제가요 오늘은 알파레타 독특한 이름이잖아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이 이름이 상당히 독특해서 알파벳 이렇게 스펠링 쓰는 것도 연습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제 첫 집에 알파레타 있었거든요. 자, 여기가 제가 지금 현관 앞에 나와 있는데요. 현관 앞에 포요에 높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쁘게 해줬어요. 오늘 집에 스페셜은 뭐냐면요, 리노베이션 한 집을 제가 찾아온 겁니다. 리노베이션, 오래된 집도 이렇게 고치면 새 집 된다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쪽은요 다이닝입니다. 다이닝, 뭐 페인트칠도 깨끗하게 됐지만 옛날 집이다 보니까 요즘엔 없는 이런 몰딩 있잖아. 몰딩도 그냥 같은 색으로 처리해 주셨고요. 그리고 바닥재, 이건 뭘까요? 엘비피 아니고요 여러분, 하드로드 솔로네요. 전 소리만 들어도 안다기요. 다이닝을 지나면 이제 부엌으로 연결돼 있어요. 부엌도 역시 레노베이션을 했겠죠. 이 집이 전체가 다 레노베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부엌은 이렇게 안 생겼는데 이렇게 바로 된 데는 이 사람이 뚫어버리고 아일랜드를 두신 거예요. 여기를 그리고 이제 오픈해서 두셨죠. 그럼 탑은, 카운터탑은요, 요즘에는 없으면 안 되는 커치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원 탱크, 원 싱크를 뽑으셨고요. 지금 보니까 이런 나비나, 그죠? 손잡이나 이런 수도꼭지 이런 건 블랙으로 맞추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맞추셨어요. 어떠세요? 디시워셔나 이런 것도 다 뉩니다. 이쪽으로 오시면요, 여기가 들어왔는데 투카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잡동사니가 많아서 패스 하는 걸로 하고, 이쪽 1층에 세탁실이 있습니다. 세탁실이 있고 이쪽으로 창이 있는데요. 1층에 세탁실이 있고 사실 1층에 방은 없거든. 옛날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가시면 부엌이 여기 브렉퍼스트죠. 아까 그 아일랜드 앞쪽으로 브렉퍼스트입니다. 이렇게 브렉퍼스트가 있는데 여기 등이 독특하죠. 이제 세련되게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여기 등인데, 여기 등은 알은 어떻게 가나. 그리고 가운데 등이 있고 아마 빛으로 분사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냥 브렉퍼스트 겸 다이닝 겸 놔도 되고 저쪽은 오피스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 집이다 보니까 에어컨이 밑에서 나와요 여러분. 제가 여기 걷는데 여기가 상당히 시원하더라고요.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밖으로 나가는 문이 상당히 큐트합니다 여러분. 나오면요 이렇게 여기 있어요. 이 집이 지하실에 있기 때문에 피니시된 지하실이 있어서 대기 있는 겁니다. 대기 있고 뒤에 보시면 평평한 프라이빗 백야드가 있고 애들 놀이터가 있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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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약간 비 오는 것이 좀 눅눅하긴 해요. 여러분 이 집 어떠세요? 지금 살짝 구조분한 관계로 패스하겠습니다. 자, 제가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으로. 아! 이거 옛날 집 쓰러져서 뻥 뚫렸어요. 뻥튀기가 생겼나요? 올라오시면요, 아까 여기 포이얼 현관 쪽에 또 뻥 뚫린 데가 있고, 이쪽으로 방 하나가 있어요.
작은 방이지만 그런 방이니까 겁나 화나죠. 화난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으로 가시면 이쪽으로 방이 있어요. 근데 여기 주인분이 완전 이사 안 나가시고 잠깐 살아서 그 방과 그 방이 이제 재킨지를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잠시 이쪽도 이렇게 컬츠로 있잖아요. 이렇게 맞춰주셨어요. 포인트 색깔을 주셨네요.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이 방과 또 이 방. 이쪽으로 방이 세 개나 있네. 이렇게 방이. 여기도 자그마한 방이 있어요.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벤치 시설되어 있네요. 여러분.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방이 하나 쓰고 이제 저 복도 끝으로요. 안방이 있습니다. 이 안방이 브라지 위에 있어요. 안방이 현관 브라지 위에 있는 집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세링이에요. 만들어 놓으면 좋거든요. 아니, 어떤 분이 여기다가 뭐 러닝머신 갖다 놓은 분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안방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으로 욕실을 옛날 집이었지만 요즘 집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손님께서 요런 카운터탑, 그죠? 싱크탑이랑 여기 없으면 서러운 욕을 해주셨어요. 그죠? 거울 욕조를 해주셨는데 이 집이 바퀴가 프라이빗 밴이나 돼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놓으셨고, 여기는 이제 옛날 샤워부스를 뜯으시고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이거 처음 봤다? 여러분들 본 적 있죠, 이거? 본 적 없죠? 이렇게 된 거야. 여기 한쪽에 들어가서 양쪽 수가 있어. 재밌지 않아? 마음에 들더라고.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재밌죠? 그리고 안쪽으로 옷방이 있습니다. 이 집에요. 피니쉬 된 지하실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오세요. 자, 여러분, 제가 지하실에 내려왔습니다. 지하실에 내려오니까 지하실 계단창으로 이쪽에 방이 하나 있고요. 여기를 이렇게 해놓으셨는데요. 여기에 천장에 이 나무가 어디 스페셜 세일을 했던 모양이에요. 천장에다가, 그죠? 이렇게 해주셨네요. 지하실은 그래도 에어컨이 위에 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다시 공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도 카펫 아니고 아이를 이렇게 해놓으셨고요. 그죠? 이렇게 해놓으셨어. 이쪽으로 미니토모가 있을 것 같은데, 스트레드입니다. 스트레드를 만들어주셨고요. 이쪽이 재밌게 돼. 저기도 스트레드예요. 스트레드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여기 있잖아.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냉장고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와인 렉이랑, 그 다음에 이쪽에, 폴베스를 만들어주셨어요. 폴베스. 이렇게 폴베스를 해주셨어요. 요즘 어떠세요? 요즘은 알파를 탑니다. 여러분, 이 집 어떠세요? 이 집은요, 알파르타 지역입니다. 저 아스크링 H마트에서 10분 정도 위로 올라가면 있는데요. 여기가요, 덴마크 사람이 와서 하이스쿨을 설립했대요. 덴마크 하이스쿨, 그 존이고요. 그 다음에 퍼사이스 카운티 하이스쿨하고 아주 가까워서 위치는 400번하고 기가 막히게 좋은 곳입니다. 이 집은 지하실이 완성됐고 1, 2층이 있고요. 지금 레노베이션이 완벽하게 된 집입니다. 이 집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써니는 여름에도 역시 부동산은 마음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더워도 추워도 꿉꿉해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이 집에 대한 정보 나가고 있죠? 감사합니다.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하여튼 하나 집에 신 우주 최 감수강, 감수강, 나루토 칼레 감수강 에이전 써니였어요. Bye, see you later.